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이번에는 아까 이념합의 얘기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념합의는 이제 일단 궁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손님 오면은 궁합을 봐요. 궁합하고, 그러니까 이 저는 사주도 공부를 안 했고 철학도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사람은 궁합은 어때요? 인연운은 어때요? 뭐 겉궁합은 어때요? 속궁합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물어보고 그냥 대답을 해드리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속궁합. 속궁합. 네, 속궁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속궁합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남녀 사이에 있어서 무시를 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잠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을 보러 오시면 겉궁합은 굉장히 좋아. 남자분이 여자분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그 여자분도 남자분을 많이 사랑하고. 근데 언니, 할머니가 속궁합 안 맞다는데 어떻게 살아? 재밌어? 이랬더니 그런 것도 나와요? 아, 그런 게 나오냐고? 그런 점도 나오냐고. 진짜 너무 안 맞는데. 예. 남자, 자기가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그 남자분도 많이 사랑하는데 잠자리가 너무 안 맞아서 정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또 그런 경우 만약에 속궁합이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 뭐 맞히는 방법이 있네 혹시?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맞춰야지. 그 얘기는 들었어. 어떤 거예요? 그 뭐지? 남편분이 바람을 엄청 많이 피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안 쓰게 하는 비방을 네. 한 거야. 아, 진짜로? 어, 그래서 있어요? 있어. 있대. 근데 그 남자가 남편분이 진짜 완전 엄청 잘 쓰고 혈기왕성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게 잘 안 된다면서 와이프가 비방 쓴지 모르고 비뇨기과 가서 약을 얼마나 열심히 챙겨 드셨는지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죠. 그렇게 해서 바람기를 한번 잡은 적은 있었지. 아, 그렇게 해서 바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남자 자꾸 밖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이런 데 와서 우리 남편 그거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엄마 평생 못할 수 있는데 이랬더니 괜찮대. 자기랑 어차피 안 했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차라리 안 되게 해달래. 잘하고 다녀. 여자가 독하네. 그런 아줌마도 있었지.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여자 만약에 남자 말고 여자가 여자가? 예.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있잖아. 속궁합은 네. 이거는 뭔 비방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서로 맞춰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맞잖아. 그쵸. 어. 이거 내가 뭐 부적을 써준다고 뭐 여자가 갑자기 하루아침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몰라. 사람 사귀기 전에 뭐 먼저 자보고 만나든가. 먼저? 어! 맞잖아. 젊은 백마장군 탄생했네. 아, 그럼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팬입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제 일단은 뭐 여자들은 아니 남자들은 그나마 좀 낫잖아요. 아니, 근데 나도 궁금해. 예. 이거 그냥 리얼로 그냥 다 얘기할까? 예, 얘기하셔도 될 거 없어요. 아니, 남자 있잖아. 그쵸. 어. 여자들은? 있잖아. 나이를 30 먹고 40 먹고 50 먹어도 못 느끼는 여자들도 있대. 저기 있잖아요. 진짜 불쌍하지 않아? 아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러는데. 남자를 잘못 만난 거야? 아니면 여자가 못하는 거야? 남자 잘못 만난 거야. 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 그래요? 예. 남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남자가 최선을 다해. 죽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남자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예. 여자가 잘 못하면? 그러니까 못 느끼면? 그거는 이제 병원 데리고 가야지, 병원. 아... 병원. 나는 그것도 궁금해서 근데 난 물어볼 데가 없잖아. 아니요, 근데 그거를 응.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요새는 예.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이 이제 원래 노출이 돼야 될 부분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대요. 아 그거를 수술해서 하는데 아, 나 이상하게 들은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들었어요. 낚였어. 아니 그렇게 들었는데 어~ 그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네, 너무 19금 그러니까 19금이라도
어차피 이 정도는 알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쵸, 의학이니까.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여자들 보면 불쌍해. 아 그래요? 어, 불쌍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니 그 못 느끼면서 잠자리를 할 때 뭐가 좋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뭐가 좋은가요? 그 과정이 좋은 거야 언니야? 저쪽 옆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속궁합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남자가 또 너무 밝히거나 여자가 너무 들이대도 질려하지 않을까? 나만의 생각인가? 내가 신받은 지도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고 경험도 아직은 뭐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뭐 해줄 얘기는 없지만 아니 어차피 뭐 인간적으로 점은 잘 보잖아요. 점, 아 점이야 보죠. 네. 점이야 보는데 뭐 비방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죠? 그쵸. 뭐 비방은 뭐 엄청 많다고 하니까 무속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공부라고는 하는데 뭐 정말로 책이나 뭐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은 비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할머니한테 기도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면은 뭐 먹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정말로 사람 간에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한 비방을 하는 거지 그 사람 해를 끼치게 하는 비방이나 이런 거는 신령님들께서도 싫어하셔. 우리도 벌 받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속궁합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있대요 혹시? 남자를 갈아타야지. 어떻게 병원을 소개를 해주든가.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봐봐라. 아니 아는 언니가 그 얘기 해도 돼요? 아까 밖에서 했던 얘기? 예 해서 상관없는데 뭐 너무 노골적으로는 안 해도 돼. 아. 네, 하시면 안 되고. 아, 아니 있잖아 나도 진짜 궁금한 게 왜냐면 아는 언니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위에 올라와 있더래. 근데 남자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언니는 그 느낌이 없었대. 이래서 이래서 아니 이런데 어떻게 속궁합을 뭐를 맞추냐고. 병원 가야지 이런 거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남자가 너무 작아서 여자가 못 느끼면 남자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갑자기 주눅드네. 그래서 꼭 점집에서만 이런 속궁합을 맞추는 게 아니 의료적으로도 좀 힘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무조건 점집 와가지고 다 해줄게. 이거는 개뻥이야. 아 사기꾼이지. 근데 속궁합을 맞춰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몰라요. 전 볼 때 아무리 궁합을 보러 오셨다 하더라도 둘이 진짜 좋으니까 결혼 날짜 잡으러 오잖아요. 네. 저는 둘이 헤어질 것 같으면 어차피 결혼해도 헤어지는데 뭐하러 결혼하냐고 헤어지라고 난 대놓고도 얘기해. 아 결혼하지 말라고? 어. 진짜 난 대놓고도 얘기해서 뭐 욕먹은 적도 있고 뭐 한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요. 뭐 맞든 틀리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래요? 결혼한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런 사람 결혼했다고 연락 온 거 아직 없었어요. 아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도 모르죠. 전보 갔으니까. 전보 기분 나빠서 안 오겠다. 그런가봐.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너무 톡톡 싸서. 근데 이제 속궁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뭐 비방이나 뭐를 해줄 수는 없지만 네. 언니 뭐 이 남자랑 안 맞잖아. 뭐 할머니가 이 남자랑 잠자리 안 맞는다는데 이러면은 거의 뭐 맞다고 뭐 이러고 뭐 겉궁합은 안 맞아도 속은 좋아서 아직까지 붙어있네 그러면 뭐 맞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겉은 안 좋은데 속궁합이 맞으면 떨어질 수가 없네요 진짜? 네 그렇대요. 그 선생님도 그러더만. 네, 그걸로 아마 유튜브에 날렸어요 그 선생님. 그래 자꾸 생각이 안 되잖아 밤마다. 딴 남자를 만나도 그 새끼가 생각이 나고 진짜 이거는 공통적인 거야. 아 진짜요? 그럼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속궁합. 아 젊으신데. 속궁합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 그래요? 혈기 왕성할 때잖아요. 하지만 자제해야 되고 나는 원래 근데 무속인 선생님들은 이제 전에 누구지? 그 해주랑 선생님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도할 때인가? 이제 기도하거나 네. 이제 뭐 일이 피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기도.
이제 뭐 며칠씩 뭐 몫을 잡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이 잡혔을 때라던가 그럴 네. 때는 꼭 잠자리뿐만 아닌 뭐 음식 같은 거 가려야 될 때도 있고 뭐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 탈까봐. 부정. 네. 왜냐면 그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간절한 마음에 정성을 들이는데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 일이 덕을 못 볼까봐. 그러니까 손님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하는 거죠. 특히 뭐 천신기도 예. 이런 거 할 때 하늘에 깨끗하게 그래서 목욕하고 기도하잖아요. 천신기도 할 때는 음식도 다 가리고. 아, 뭐 드세요 그러면 그때? 저요? 간장에다가 두부 그리고 밥. 김치도 안 먹어요, 젓갈 들어가서. 아, 그래요? 네. 음식도 가리는데 잠자리 하면 혼나지. 뭐 깨는 거.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본 뭐 3일, 7일, 100일 뭐 300일 하신 분도 받고. 아, 300일 하신 분들 남편분 지지겠는데? 그건 모르겠고 제가 가장 길... 100일도 빡셀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원래 끈기가 별로 없어서 예. 3일, 7일을 제일 많이 해요. 예. 근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도떡을 많이 내려주셔서 무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아, 근데 남자 선생님들 똑같은 거죠? 똑같죠, 당연히. 아, 남자 선생님. 그럼요. 여자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조심해야죠. 선생님들이 애동들한테는 100일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이래놓고서 뒤에서 그러고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다고는 들었어. 담당하실 수 있겠어요? 네.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그럼요. 누군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아, 그럼요. 별의별 선생님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은 속공합이 안 맞으면 네. 딴 남자랑 먼저 잡아라. 맞잖아.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대요. 잠자리를 하고 이제 그게 맞으면 그게 이제 연애까지 발전을 하나 봐요. 예전에는 우리는 딱 얼굴 보고 마음에 들면은 뭐 연락하고 이러다가 사귀고 뭐 그러잖아. 예. 근데 요즘은 안 그렇대. 애들이. 아, 그래요? 어. 그냥 뭐 보자마자 그냥 뭐 마음에 들면 그냥 한번 잡았다가 잠자리도 맞으면 그게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야. 아, 요즘 세대 애들이. 현명한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똑똑한 거죠. 그렇죠. 네,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거 맞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아. 안 그래요? 그렇죠. 어. 아무튼, 속궁합은 이제 네. 뭐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된다. 네. 그리고 뭐,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도 점집에 와도 안 된다. 그쵸. 저는 비방 같은 거 몰라요, 속궁합은.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속궁합에 대해서 점만 볼 줄 알지 뭐 어떤 비방을 쓰거나 이런 거는 할 줄은 몰라요. 속궁합은 그러면 네. 병원에 가라. 어, 나는 병원에 가세요. 추천해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끝! 네.